자, 선도전기의 대안주를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비슷한 전기업종 전선수요의 증가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한 분이 일진전기를 주셨고요. 한 분은 또 경협주보다는 역시 방산주 쪽이 낫겠다라는 의견 주셨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일진전기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뭐 역시 전기가 대세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전기 하나 또 제시를 해 주셨네요. 김민수 대표님. 일진 전기입니다, 이번엔. 네. 끝에 같은 전기로 끝나지만 네. 좀 결이 다른 느낌은 다르죠. 예. 일진 전기가 좀 더 낫겠다고 판단이 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현대 일렉트릭 같은 종목들 꾸준하게 추세적으로 갑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현대 일렉트릭의 바탕이 친환경 쪽 그리고 또 이어지고 있는 인프라 관련된 쪽의 기대감이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봤을 때 일진전기도 그에 걸맞는 실적 흐름들을 보여주고 변화를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관심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특히 이제 각종 전선 쪽의 초고압 전선, 중고압 전선 이쪽에 매출이 한 60% 차지를 하고 있고요. 전력기기라고 하는 개폐기, 변압기 이쪽이 12% 정도라고 하게 되면 그냥 전력 설비 관련된 쪽에서 강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국내 쪽에서 기준을 보게 되면 LS전선, 대한전선 이어서 한 3, 4위권 정도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쪽인데 근데 이제 또 관련된 남북 모멘텀이 아니라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쪽에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는 부분들 그리고 또 이 중국에 이어서 인도까지 이제 석탄이 없대면서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런 전력난이 부각되면서 나오는 이제 효율을 좀 계속 제고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이 전력과 관련된 쪽에 투자를 좀 더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말씀드렸던 건설이나 인프라 투자가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가 뚜렷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실적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영업이익이 138억이 나왔는데 작년에 한 해치를 상반기에 다 보여줬다라고 하게 되면 뚜렷이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면서 과거 전선주는 영업이익률 뭐 1%도 안 되는 수준까지 나왔다가 지금 현재 3, 4%대까지 빠르게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눈길이 가고 있는데 그런데 시총이 2,000억대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다라는 그러네요. 쪽에서 아마 최근에 일진그룹들이 뭐 일진홀딩스나 일진 하이솔루스 이런 쪽에 수소 쪽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강했는데 네네. 전선 쪽도 조금씩 이에 걸맞은 하나의 흐름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전선 쪽에 뭐 주사업을 하고 있는 일진 전기인데 어쨌든 시장에서 뭐 한 3, 4위 정도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실적도 받쳐주고 있고 전력난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전 세계에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전력 효율화 이런 이슈도 테마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진 전기 오늘 한번 자세하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길건우 FC께서 대안주 가지고 오셨는데 아까도 말씀해 주시면 방산주 역시 보자라고 하셨어요. 네,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방비가 갑자기 줄어들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꾸준한 매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플러스 알파로 우리나라 기술력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보다도 우리나라 이제 무기 체계가 해외에서 갖는 이미지가 뭐냐면 가성비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 좋다 보니까 크게 보면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정도 테마가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2분기 때 이제 노르웨이랑 핀란드에 K9이라고 해서 정밀 타격하는 자주포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한 1,100억 정도 이제 수주를 했거든요. 근데 연말이랑 내년 초 중에 호주에 1조 원 정도 아마 사업을 따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또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보다 사실은 더 큰 게 뭐가 있냐면 호주가 장갑차 교체 사업을 현재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최종 경합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결과가 내년 1분기 때쯤에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업권을 만약에 획득한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 방산주는 판매도 있지만 후속 지원이 사실 더 큽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 사업 규모가 한 12조 원 정도 돼요. 역대 최대 규모를 아마 기록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플러스 알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리오프닝 주라고 해서 조금 테마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영향을 받는 게 항공기 시장이 회복된다. 그러면 엔진 등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GE나 롤스로이스나 이런 데다가 항공기 엔진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공기 제작 시장이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직격탄을 맞았었는데
이 엔진 부품 납품에 대한 실적이 하반기가 넘어가면서 뭐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두 번째 예상을 하고 있고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달에 이제 한국형 발사체 이제 누리호 발사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성공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또 이제 엔진을 달지 않을까. 왜냐하면 누리호에 총 6개 엔진이 들어가거든요. 성공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하나그룹 자체가 뭐 우주 인터넷 기업 이제 원웹이라고 이제 또 들어보셨을 텐데 네네. 여기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 발사체를 가지고 있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세트랙 아이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하나 그룹 자체에서 위성이랑 우주 사업에 대한 그 사업 자체가 굉장히 가시적으로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 시너지까지 합체가 된다라고 하면 조금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무기, 항공, 우주까지 뭐 첨단 산업에는 다 발을 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줄줄이 좀 대기를 하고 있다. 여기에 실적까지 받쳐주니까 역시 레벨업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바로 가격 전략을 좀 확인을 해볼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부터 먼저 가격 전략 네, 해볼까요?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찍기는 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조정이 될 때 한 5만 원 초반대를 한번 뭐 노려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3분기, 4분기 실적 발표 나고 4분기 실적 발표 난다라고 하면 사실은 6만 원은 금방 넘어갈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6만 원을 잡는 것보다는 한 5만 7천 원 잡으시고 손절가는 네. 한 4만 7천 원 정도 예상하시고 내년 1분기에 여러 가지 이제 수주 발표 날 때까지 한번 가지고 계셔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올 때까지 중장기적으로 좀 쭉 끌고 가는 전략 세워주셨고 김민수 대표님은 일진전기입니다. 일진전기 근데 또 일강에서는 차트를 보면 이거 약간 급등 종목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급등하면 좋죠. 단타를 노리는 종목 아니냐라는 의견 유튜브에 올라와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네. 보통 이제 단타나 타이밍을 잡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거의 뭐 시장에 일단 영향을 안 받습니다. 맞는데 여기서 만약에 한번 위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작용과 반작용에 따라서 눌렸다가 다시 튀어 오를 수 있는 변화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근간에는 대표적으로 실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실적이 안 좋은데 주가만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죠. 근데 어느 정도 실적이 바탕이 되는 전기 시리즈다라는 쪽에서 변화가 나오게 되면 아마 5,800원대 전후에서 박스권 하단부 정도는 지지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런 쪽에서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부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한 7,000원대 정도까지 움직이는 모습 보시면서 네.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손절가는 짧게 잡겠습니다. 네. 5,400원으로 잡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진전기까지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일진전기 오늘 시장에서 좀 선방하고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기대도 괜찮아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고 오늘 시장을 좀 준비를 해볼게요. 연휴를 쉬고 온 상황인데 미국 증시가 오늘 또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부담스러운데 간단하게 오늘 시장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김민수 대표님? 네, 3천선이 흔들리겠죠. 네, 위태위태 합니다. 밑으로 내려갔을 때 할 수 있는 전략은 그렇다고 다 파는 게 아니라 지금 오히려 어떤 밑으로 내려갔다가도 어느 정도 복구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네. 너무 시장에 휩쓸리는 전략을 세우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길건우 FC께서는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이 많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10월, 11월 초까지 예정되어 있는 실적 발표에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이익 증가세가 상향 조정되는 업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철강, 은행, 반도체, 운송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익 증가세가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확실할 때는 확실한 실적 중심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모두 시장에 너무 휩쓸리지 말고 어쨌든 결국에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럼요. 실적 좋은 종목들을 잘 선별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좋은 종목도 확인을 해봤고 시장도 대비를 해봤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